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1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정답은 일단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위원회는 국토부에 둘수 있죠. 국무총리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르면 되죠. 그래서 1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죠. 법인의 겸업제한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1번, 2번은 무난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 관리 대행은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되죠. 돈 되는 것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 없이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1번, 2번은 무난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이 일단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 말이 틀렸죠. 등록증 첨부가.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휴업한 상태에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니까 첨부할 수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를 가정답이 발표되기 전에 6시 전에 제가 해설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6시에 발표되는 가정답하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꼭한번더 여러분들은 가정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1번은 등록관청이 연수교육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그 다음에 2번은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니은은. 디귿은 사전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등록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은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은 고용신고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네요. 3번이 개정된 내용이라서 많이 말씀드렸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에, 제 암기 프린트에 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등록관청은 협회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격 확인은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제47조의 2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인데요. 법원에 등록해야 되는 것 했는데 답은 기억.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경공매 매수 신청들 입찰 대리하는 경우에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등록하는 거니까요. 법원에 등록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용신고서라든지 실무교육수료증, 협회 회원가입증명서 이런 것들,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것들은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개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 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중개 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있죠.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 표준 서식 모두 유효 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경우, 11번에 1번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도 된다 해서 X고요. 2번은 공인중개사 한 명 확보하면 됩니다. 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많이 했었죠. 우리 암기 프린터도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에도 보면 16번 맨 밑에 보면 있죠.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에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예,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했는데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15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되겠죠. 요거는 모의고사 때도 연습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정지 개별 기준 6개월인 거 정답 3번이죠. 3번. 우리 암기 프린터 20번에 있는데요. 제가 결정 공일임 5개가 개별 기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고 나머지는 절대적 주소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조치로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공제사업의 양도가 되겠습니다. 요건 법제 42조 4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암기했죠. 자, 그 다음 20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 아닌 것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관리비는 1의 서식에 관리비 산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올해 7월 10일부로 개정됐죠. 자,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협회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협회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디귿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협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7년이 아니고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자, 그 다음에 5번은 3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신고 우리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는데 변경신고 사항이 아닌 것 정답 2번입니다. 2번 매수인의 추가는 안되고 제외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24번. 24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거죠. 계약 기간만을 연장하는 계약의 경우 2년 플러스 2년 살고 2년 더 살도록 기간만 연장하고 차임 등의 증감이 없다면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의 경우에는 6천만 원 또는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만 신고합니다. 초과만 신고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6천만 원 초과 또는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 되면 신고해야 되니까요. 40만 원이니까 신고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요. 5번은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단독으로가 아니라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되죠.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상속, 경매 이런 것들은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27번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은 5번. 좀 어렵죠. 이런 문제는 시행령 11조 3항에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모두 다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 했는데 정답은 1번이죠.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만 신고 대상이고요. 증여 계약, 교환 계약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죠.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자,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요.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1번은 자녀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되는데 인정되지 않은 데에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기를 한 때에는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정되지 않은 데 X고요. 3번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저당권과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소멸합니다.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아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셨을 겁니다. 좀 어렵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민사집행법 제92조에 보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알았을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증설정금액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 1번이 옳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는 모두 5년이죠. 5년,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근거자료에 해당합니다. 매수된 신청 대리 규칙 16조 1항에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전한 경우 14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2번 문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일부의 구분 소유권만이 권자만이 공동으로 사용되도록 제공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의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전원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집합건물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틀렸습니다. 5번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게 대하여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이 시험에 나왔네요. 민사특별법인데 이런 거는 중개실무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죠.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토지임대차 이것도 민법 내용인데요.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정답 위주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차입 연체를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죠.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이 나왔는데요. 이런 말들은 별로 많이 공인중개사법에 사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개정된 법령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35번. 예, 35번도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해설, 자세한 해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의 공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등기명의신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병은 정을 상대로 임차권, 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이 제3자입니다. 악의 제3자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임대차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임차권도. 그래서 신탁자가 당연히 갑이 신탁자죠. 신탁자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 병도 주장할 수 없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은 요거는 상가임대차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쓰죠. 상가고요. 요거는 임대인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갱신된 임대차 증액할 수 없다 했는데 증액은 가능합니다. 최대 5%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고요. 5번은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물 경매 시 갑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면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동시행 관계 있죠. 동시이행 해야 됩니다. 동시이행.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 기지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죠.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입니다. 40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게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개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개인묘지, 가족묘지 면적 제한 받지만 분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봉분 형태도 평분이나 또는 봉분이나 평장이어야 되고요. 높이도 평분은 50cm, 봉분인 경우는 1m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받지 않는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4번에 3회에 하나여가 아니라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밖에 안 되고요. 5번은 1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봉안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법 해설 강의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자세한 설명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